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1일 강사로 소개받은 김상도입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는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덜썩 수락을 했는데 수강생들이 한 200분 되신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2주 동안 참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의를 매끄럽게 끌어나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오늘 200분 정도 오셨는데 한 반 정도, 한 100분 정도는 석사, 박사 밟고 계신 학생들이시고 나머지 한 100분 정도는 기업체에서 오셨습니다. 쭉 그 명단을 찾아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한 30분 오셨고요. 현대중공업에서 한 20여 분,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한 15분 오셨고요. SK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이테크건설, 대경기계기술, OCI, LG화학, 코아텍, 가스공사, 포스코 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수강생 명단을 쭉 보니까 이 제가 여태까지 한 20여 년 동안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본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기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 빼고요. 학생분들은 화공을 주로 전공하신 분들인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업체에서는 주로 기계, 장치, 설계 이런 쪽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강의를 주로 이제 화공 엔지니어가 취득해야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또 기계과 출신이신 분들은 또 화공 그 지식을 지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뭐 하시라도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라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조금 1교시 끝나면은 조교들이 쪽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쪽지에다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적어서 올려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쪽지 그 질문 좀 우수한 질문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이게 그 강의 끝나면은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 그 점수를 제가 임의로 한 100점을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조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잘 올려주시고요. 오늘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지만 저하고 이 좀 이렇게 소통이 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8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석유공업, 오일앤가스 비즈니스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 비즈니스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인 디스틸레이션 컬럼에서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럼 인터널의 양대산맥인 트레이와 패킹,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하고 패킹 디자인을 하는데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세 시간 정도는 이제 그 컬럼 인터널 디자인 툴입니다. 그 코크글리치에서 오픈웨어로 지금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케이지 타워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컬럼 사이징을 하는 연습을 해볼 계획입니다. 먼저 제가 이런 강의 다니면은 항상 첫 번째로 집어넣는 내용이 이 제너럴 페트롤리움 해가지고 이 석유공업의 정의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석유공업 하면 영어로는 뭐 페트롤리움 인더스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공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석유화학공업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석유공업은 석유정제공업하고 석유화학공업을 아우르는 그런 전체적인 폭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트롤리움 인더스트리는
크게 이제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석유 또는 가스를 원료로 하여서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석유 광업, 석유를 채굴하는 광업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굴된 석유를 이용한 정제 공업, 석유 정제 공업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정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정제 공업에서 나오는 그 중간 원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석유화학 공업, 또 페트로케미컬 인더스트리,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체를 들자면은 석유 정제 공업을 하는 기업은 SK 이노베이션, 뭐 SOL, 또 GS 칼텍스 이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석유 화학 공업은 뭐 LG 화학이나 롯데 케미칼 등등 기타 많이 들어본 화학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분류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 표정들이 좀 떨뜨름하신 것 같은데, 특히 기계공학과 출신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 SOE라고 롯데케미칼 왜 주식값이 따로 움직이는지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틀린 회사입니다. 그런 걸 알고 주식 투자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국내 분류는 크게 뭐 정유 쪽하고 석유화학 쪽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미국 쪽은 석유공업의 분류가 약간 좀 개념이 좀 더 폭넓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 광업 쪽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뭐 광업이라는 단어 잘 안 쓰고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해가지고 크게 세 분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은 아까 말씀드린 그 광업 쪽을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드스트림 비즈니스다 그러면은 주로 채굴된 원유를 이송하는 분야를 갖다가 미드스트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다운스트림을 정제하고 페트로케미컬을 포함한 그 분야를 다운스트림이라고 많이 구분을 하고요. 약간 국내하고 조금 그 용어가 혼선돼서 사용을 하는데, 세 분야로 구분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페트롤리움 인더스트리의 한 분야인 리파이너리의 목적은 채굴된 원유를 정제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 분리정제하는 리파이닝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트로케미칼은 약간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제3의 물질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페트로케미칼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유 리파이너리는 원유를 도입해서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으로 분리를 해서 분리한 제품을 제품 자체로 판매하는 사업을 정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석유화학은 원유에서 분리된 물질로부터 다른 제3의 물질을 생산, 반응시켜서 제3의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와서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원료 및 공정 다변화로 경계가 약간씩 모호해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정유회사는 페트로케미칼 프로세스를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페트로케미컬 회사는 또 업스트림, 그래서 정유회사의 프로세스를 많이 도입을 하려고 서로 각 사업 영역을 뭐
융합이라 그럴까요? 서로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공장이 삼성 토탈인데요. 삼성 토탈은 시작은 페트로케미칼로 했지만 지금은 휘발유 경유 지금 생산해내고 있죠. 그래서 알뜰 주유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 토탈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석유화학 제품 개통도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와 각 최종 제품의 사용처에 대한 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석유화학은 원료가 납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납사로부터 다양한 기초 원료가 생산이 돼서 중간 원료, 또 중간 원료를 거쳐가지고 많은 합성 수지, 뭐 타이어에 사용되는 고무, 여러 가지 가공 산업의 기초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공장들이 되겠습니다. 정유 석유화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뭐 질문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유화하고 석유화학 회사에서 많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스인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이 디스틸레이션은 한국말로 하면 증류 정제가 되겠습니다. 화학 공학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공정이 되겠는데요. 저희 화학공학은 그 기계공학에서 파생이 된 학문인데 이 유일하게 기계공학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 디스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분리정제하는 프로세스는 이 기계에서 다루지 않고 이 화학공학에서만 다루는 이 프로세스인데 그 장치는 화학공학하고 이제 기계공학하고 크게 얘기를 하자면 장치는 항상 이 기계공학이 압도적으로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컬 엔지니어는 항상 미케니컬 엔지니어한테 뭐 학생들은 뭐 그런 감이 없으시겠지만 약간 좀 컴플렉스가 있어요. 기계에 대한 지식도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뭐 그런데 이제 이 디스틸레이션 얘기만 나오면은 화학공학 학생들이 조금 이게 좀 기가 좀 살죠. 그래서 공학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화학공학에서만 취급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야가 딱 그 디스틸레이션인데요. 오늘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아, 이 화학공학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전달이 돼서 기계 디자인하는데 이게 활용이 되는지 아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하나 보시면은 아 이게 디스틸레이션이구나 하고 아마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 참고로 오늘 강의는요 이 이론식은 전혀 없습니다. 뭐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 다니거나 하면 이 수식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모든 슬라이드에는 설명도 없고 사진만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뭐 이게 슬라이드 보고 이렇게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해만 잘 하시면은 오늘 강의는 충분히 아마 많은 거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학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Distillation is the first step of turning crude oil into usable products. The process starts with boiling. When you heat water, it will reach 212 degrees Fahrenheit. This is the boiling point.
The water will not get any hotter than this. At this point, the heat changes the water into steam. Turning liquid into vapor. When the steam drops below the boiling point, it turns back into water. You can see it condensing on the lid. All liquids have their own boiling point. The size and shape of the molecules determine the boiling point. The larger the molecules, the higher the boiling point. The smaller the molecules, the lower the boiling point. Here we have two different liquids. One liquid is made up of small molecules, and the other is made up of large molecules. If we mix the two together, we can separate them after they are mixed. One way of doing this is by distillation. If we heat the liquids inside the tube until they are vaporized, then feed the mixed vapors to a column where they are cooled. Near the bottom of the column, the vapors are cooled to just below the boiling point of the heavy liquid. It will condense here and can be drawn off. But it's too hot for the light liquid to condense, so it rises further up the column where it is cooled sufficiently to condense. At the top of the column, the light liquid collects, and at the bottom of the column, the heavy liquid collects. The light liquid will contain a small amount of the heavy, and vice versa. But these amounts are small because the boiling points are far apart. 지금 설명하는 거는 혼합물을 끓였을 때, 동일한 온도로 끓였을 때 특정 라이트한 것 과 헤비한 것이 틀린 온도에서 이제 응축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 설명은 안 나왔는데요. 요 노란 튜브, 노란 튜브에 쿨링 워터가 흘러가서 틀린 온도로 콘덴싱이 되는 겁니다. Here we have an example of a fractionating column that is used for instructional purposes. It has a heater or boiler on the bottom. That is used to heat a mixture of water and ethanol. As we move up the column, we can see the different trays. Most of them are a sieve type tray, but the second one up is a bubble cap tray. After the heater is turned on, we can see the vapors condensing on the first tray as the liquid begins to heat. After a while, as more of the liquid is evaporated, we can see it start to condense on the other trays. Once the process has been running a while, enough liquid condenses on the bubble cap tray, so we can see how the bubble caps function in the process. The holes in the sieve type trays allow the vapor to pass through, and the pressure of the vapor passing through the tray keeps the liquid on the tray. But as we lower the temperature of the boiler, there is not enough vapor passing through the holes on the tray, so the liquid will start weeping back down through the holes on the tray. This shows us how the vapors and liquids react in a fractionating column. 크루드 오일 is a mixture of many types of molecules called hydrocarbons. There are thousands of them, and their boiling points are so close together, it would be nearly impossible to separate them individually. But this is not necessary. Instead, crude oil is lumped into groups called boiling fractions. Each one covering a range of boiling points. Think of crude oil as a bunch of shuffled up playing cards. The gasoline is the fours. The turbine fuel is the sixes. The diesel fuel is the eights.
And the fractions with the highest boiling ranges are the kings and queens. 여기서 이 카드의 숫자가 이 하이드로카본에서의 탄소 숫자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4다 그러면은 하이드로카본이 한 뭐 4개, 4, 5개, 6, 실제 개솔린이 그렇진 않지만 카본의 개수가 4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터빈 퓨얼은 제트류 뭐 6개짜리, 그래서 디젤 퓨얼은 8개, 나머지 Q, K는 뭐 12개, 13개, 14개짜리 이렇게 탄소 고리가 있다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The separation takes place in fractionating columns. To separate all of them requires two stages, crude distillation and vacuum distillation. Crude oil is pumped from storage tanks to a furnace where it is heated, but it is only heated enough to vaporize some of it. When it gets to the column, it is a mixture of vapors and liquids. Once inside, they separate. The liquids fall to the bottom. They are the queens and kings. They will be dealt with later. The vapors, the fours, sixes, and eights, will rise. As they pass through the tray, they are cooled. When their temperature falls below the boiling point of the heaviest fraction, this fraction will condense on the tray and be drawn off. The rest of the vapors will rise up through this tray to the next, where they cool further below the boiling range of the next heaviest fraction. This condenses, and it too is drawn off. The vapor that is left is drawn off the top of the column and is condensed. There are several ways of separating fractions. One way is to use bubble cap trays. On each tray inside the column are mushroom-shaped fittings called bubble caps. The hot vapors rise up through the stem, then back down underneath the bubble cap, making contact with the liquid on the tray. If liquid and vapor are of the same fraction, the liquid will be cool enough to condense the vapor. So if the liquid consists of eights, the vapor that condenses will also be eights. But if the vapor is of a lighter or lower boiling fraction, it will find this liquid too hot to condense in. It will bubble through and rise to the next tray, still as vapor. If the liquid consists of eights, these bubbles will be sixes and fours. In practice, however, the vapors are so closely intermingled, they never separate completely the first time. Some of the vapor that belongs on this tray is carried through to the lighter vapors and to the tray above. Here it condenses, but now it's on the wrong tray. To return it to where it belongs, a steady stream of liquid is overflowed to the tray below. Since this tray is hotter, the sixes that come down are re-vaporized and again rise to the next tray. But it is the right temperature for the eights, and this time they stay condensed. This type of mixing and separating goes on all the time until all the fractions are sorted out, liquids falling and vapors rising all the way to the top. At the top of the column where it is coolest and only the lightest fraction is left, the fours, this vapor is condensed but still contains stray sixes. So here too, a steady stream is returned to the tray below. The sixes remain in the tray and the lighter fours are re-vaporized. Only two trays have been shown here, each tray separating one fraction,
But in practice, several trays are needed to separate each fraction efficiently. An actual crude distillation column may contain more than 50 trays. The top fraction goes to make gasoline. The next one down, turbine fuel. The next, diesel fuel and home heating oil. The liquid settles to the bottom as residue, but it still contains other useful products. The fractions in the residue boil at very high temperatures, some more than 1,000 degrees. At these temperatures, the molecules will crack apart before the fractions boil. To prevent this, they must be made to boil at lower temperatures by vacuum distillation. 기적을 믿지 마세요. 며칠 만에. When a liquid is heated, the pressure. 유튜브에서 바로 다운받은 거라 광고가 중간에 조금씩 나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굉장히 이 컨셉이 아주 획기적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아마 화공과 학생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계 전공하신 분들은 약간 좀 아리까리 하신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디스틸레이션 파워에서 일반적인 프레셔 드라이브는 한 오후 강의 시간에 나올 건데요. 한 5토로 정도 보시면 됩니다. 5토로. MMHG. 4토로, 5토로 정도. 지금 이 베큐움 타워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은, 아까 앞에서 그 크루드 타워에서 디스틸레이션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텀에는 굉장히 헤비한 리퀴드, 시커멓게 보였던 헤비한 리퀴드가 이제 잔 사이로 남아있는데, 그 잔 사이에도 뭐 좀 라이트한 좀 돈이 되는 좀 밸류가 있는 리퀴드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끓였으면 좋겠는데, 같은 그 크루드 타워 대기압에서 끓이자니 온도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마지막에 요 강사가 설명을 한 게, 온도를 올리면은 헤비한 게 이제 크래킹이 막 시작이 되니까 조성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같은 온도에서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끓이기 위해서 이제 베큐움을 걸어준다는 그런 이제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국내 정유회사들은 이 크루드 타워하고 베큐움 타워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타워가 정유회사에서 가장 그 디스틸레이션을 아주 잘 활용하는 그런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is pressure pushes against the pressure of the atmosphere. When the vapor pressure is high enough to overcome the atmospheric pressure, the liquid boils. But the atmospheric pressure on the liquid can be reduced by pumping out some of the air and creating a partial vacuum in the flask. Here, the pressure has been reduced enough to make the liquid boil at room temperature. Similarly, if the pressure inside the distillation column is reduced, the heavy fractions can be boiled at lower temperatures so they can be distilled without their molecules cracking apart. From the vapor entering the vacuum distillation unit come more products. The lighter fractions go to the cat cracker. From the next fraction come wax and lubricating oil. The heaviest fraction remains a liquid and is withdrawn into processing for industrial fuel oil and asphalt. For one thing, the gasoline that is distilled directly from crude oil, called straight-run gasoline, by itself is not high enough octane for the modern vehicle. When enough gasoline, turbine fuel, and diesel fuel have been distilled, a lot of heavy fuel oil is produced as well. By using another process, cracking, heavy oil can be converted into high-octane gasoline. Heavy oil is made up of molecules that can be represented like this.
When heated to very high temperatures, their movements become violent. Eventually, they shake apart or crack. In cracking into smaller molecules, most of them change their shapes and take on new properties. Most important of these properties is a higher octane gasoline. This reshaping process depends on a substance called a catalyst. The catalyst is any substance that stimulates a chemical reaction without itself being affected by it. Hundreds of substances do this, some more complex, some more simple, like these pieces of copper. This demonstration shows how they work. These two liquids normally react very slowly when they are mixed together. Now we add the copper. The reaction is speeded up. When the action is complete, the catalyst is unchanged and can be used again. Many catalysts are used in a refinery. One of the most important uses is in a catalytic cracking unit, a cat cracker. The catalyst used here consists of silica and alumina in the form of a fine powder. To do its job effectively, each grain must present the largest area possible to the heavy oil that is to be cracked. The catalyst also has to circulate freely in the cat cracker, and to do this, it must be made to behave like a liquid. At rest, the powder is a solid mass and will support a metal object. But if gas or vapor is blown through, it is turned up or fluidized. Now the object will sink as if it was in a liquid. To do its work in the cat cracker, the catalyst must be heated to more than 1,000 degrees Fahrenheit. Then, at the base of the unit, hot catalyst and heavy oil meet, and the cracking begins. The heavy oil is immediately vaporized, and the vapor in turn fluidizes the catalyst. This mixture rises to the reactor. Here, the heat and the catalyst complete the cracking reaction. Before long, however, carbon forms on the catalyst, clogging the openings. This reduces the working area and makes the catalyst less effective, so it has to be cleaned. It's fed to a regenerator where the carbon is burned off. The burning also heats the catalyst back to its working temperature, and it's ready for use again. This is the cycle of the cat cracker. Steady flow of catalyst meets a steady flow of heavy oil. 조금 재미없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후반에. 후반 내용은 이 FCC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동영상 시청을 이걸로 마치겠고요. 뭐 동영상 보시면 잘 뭐 이해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틸레이션은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뭐 뒤에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까 그 동영상보다 더 자세히 설명된 자료는 아니고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플라스크로 설명을 다시 한번 간단히 드리자면 끓였을 때 이 바깥쪽에 항상 그 쿨링 미디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거는 밑에서 응축이 되고 이 중간에는 그 이 온도에서 응축이 되지 않은 베이퍼들은 아마 이 바깥쪽에 그대로 살아 있을 겁니다. 응축이 되지 않고요. 이런 끓는 점과 그 끓는 점의 차이, 뭐 그 응축되는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혼합 물질을 순수한 물질로 분리해내는 과정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아까 그 동영상에서 한 번에 분리는 안 된다 하는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매우 순수한 물질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여러 그 동일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은 아주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 공정에서는 많은 경우에는 뭐 250개, 350개라고 되어 있는데 트레이가 한 350개짜리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분리가 필요한지는 당연히 최종 제품의 그 가치가 순수할수록 높아진다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슬라이드는 2014년 3월 달에 만든 자료예요. 지금부터 한 1년 전쯤인데 이게 폴리머 그레이드 프로필렌이 그 당시에는 한 1,590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얼마인지 아세요? 원유 가격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한 750불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유 가격이 그 사이에 한 3분의 1, 3분의 1까지 아니면 한 반 정도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필렌 가격도 불과 1년 만에 반 이하로 아주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말로 다시 한번 증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증류는 사전적 의미는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 혼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혼합물을 가열해서 얻고자 하는 액체에 끓는 점에 도달하면 뭐 기체 상태의 물질이 생긴다. 이제 끓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끓은 베이퍼를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들고 이를 모으면 순수한 액체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증류라 한다.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증류의 기본 원리는 끓는 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의 차이가 없는 물질은 증류로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 건지 프로세스를 개발을 할 때 항상 끓는 점의 차이가 존재해야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의 용이함, 어려움은 끓는 점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끓는 점의 차이는 휘발도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휘발도라는 용어 잘 알아두시면 증류에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휘발도의 정의는 베이퍼라이징이 얼마나 잘 되는지의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물질 A와 특정한 물질 A가 B에 대비해서 얼마나 잘 증발이 되는지 동일한 온도에서 그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류의 원리인데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디스틸레이션 컬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디스틸레이션 컬럼 하면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누구는 디스틸레이션 컬럼이라고 부르고 뭐 혹자는 디스틸레이션 타워라고 많이 또 부르기도 하는데 컬럼과 타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뭐 섞어 쓰셔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타워와 컬럼을 섞어 쓰셔도 관계는 없는데 또 타워 그러니까 컬럼을 타워라고 부르셔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이 타워가 들어간 설비들은 또 컬럼이라고 붙이면은 조금 좀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쿨링 타워인데 쿨링 타워 구조물이 좀 일반 컬럼하고는 틀리게 생겨가지고 그런 건 이제 타워라고 부르셔야 되고 컬럼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설비들은 타워라고 부르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 컬럼의 종류 중에 이제
그 앞에 뭐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기능을 나타내는 이름이 많이 앞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프랙셔네이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랙셔네이터는 앞에 있는 단어를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타원 컬럼입니다. 그래서 에틸렌 프랙셔네이터 그러면 에틸렌을 생산하기 위한 컬럼이고요. 또 프로필렌도 마찬가지로 프로필렌 프랙셔네이터라고 하면 프로필렌을 다른 혼합물로부터 프로필렌을 그 정제하고자 하는 그런 컬럼입니다. 스플리터라는 또 명칭도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C2 스플리터, C3 스플리터, C4 스플리터 해가지고 앞에는 혼합물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스플리터라는 명칭을 붙이는 경우는 이 혼합물을 이 나누는 그런 컬럼입니다. 말 그대로 스플리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C2 같은 경우는 에탄하고 에틸렌이 이제 많이 공정 중에 섞여서 생산이 되는데 그 두 가지 물질을 분리한다는 그런 그 기능에 그 중점을 두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C4 스플리터는 이것만 가지고는 제품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그 공정 중에 이 C4가 어떠한 화합물인지 알아야 그 컬럼의 기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뭐 이 아이소머류를 두 개를 분리하는 그런 컬럼이 되겠습니다. 앞에 D, 뭐 C1, D, C2, D, C3 이런 이름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 D가 붙어 있는 건 이 뒤에 나와 있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컬럼입니다. 그래서 DC1은 C1 성분까지 제거를 하는 컬럼이고 DC2는 C2 성분까지 제거를 하는 그런 컬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C5는 C5 성분 이하를 제거하는 그런 컬럼이 되겠습니다. 기타 스트리퍼, 스트리핑 컬럼, 렉티파이어, 그 다음에 렉티파잉 컬럼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름들은 그 공정 중에 그 피드 스트림을 좀 알아야 어떠한 기능의 컬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틸레이션 컬럼은 컬럼을 디자인하는 그런 뭐 분야가 아닙니다. 컬럼은 이제 그냥 만들면 되는 거고요. 디스틸레이션 컬럼에 들어가는 결국엔 인터널이라고 하면 컬럼 안에 들어간 모든 설비를 다 인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널의 디자인이 컬럼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널의 종류에 따라서 컬럼의 사이즈가 틀려지고 뭐 높이도 틀려지고 아이디도 틀려지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 컬럼 디자인이라고 하면 디스틸레이션 컬럼 인터널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컬럼 인터널이 왜 제가 했던 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하냐면 이 컬럼 인터널은 그 다른 프로세스 이퀴먼트하고 가장 크게 차별화가 되는 게 프로세스의 이 조성 변화가 꼭 해석이 돼야 디자인이 가능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꼭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 이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장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없이도 디자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은데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장치는 화학 공장에서 트레이하고 그 다음에 열교환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보통 프로세스 이퀴먼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다른 이퀴먼트는 프로세스 이퀴먼트라는 단어를 잘 안 붙입니다. 그래서 트레이하고 컬럼 인터널하고 열교환기는 프로세스 이퀴먼트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 시뮬레이션은 열역학 분야죠. 그다음에 이퀴먼트 디자인은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유체역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열역학하고 유체역학의 경계에 있는 그런 설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널은 열역학 기반의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화공과가 많이 지불을 합니다. 화공과, 화공장치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네, 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 아직 감이 좀 없으실 텐데, 이 컬럼 인터널은 디자인의 노하우가 있는 설비지 제작의 노하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만 있으면 누구나 다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 다른 그렇지 않은 장치도 많이 있습니다. 설계도 갖다 줘도 제작 노하우가 없으면은 제작이 불가능한 그런 설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컬럼 인터널은 디자인의 노하우가 있는 설비라는 거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교시가 끝났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공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난 평상시에 이런 게 궁금했다 하는 거 있으면, 예. 되게 기계과 출신들 많이 물어보시던데. 기본 설계하고 상세 설계의 워크 스코프에 따라서 많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기본 설계라고 하면 컬럼 사이징까지는 대략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는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컬럼 설계에 필요한 기본 인풋 데이터들은 이미 다 이제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컬럼을 이제 사이징 하는데, 사이징 하려면은 이제 몇 단위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라이센서에서 대부분 다 결정을 해줍니다. 타입도 대부분 다 선정을 해주고요. 뭐 그렇지 않은 라이센서도 많이 있는데, 그건 프로세스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상세 설계에서는 이제 그 라이센서가 대략적으로 결정해준 뭐 컬럼 아이디라든가 뭐 하이트가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그 대체적으로 문제 없는지 점검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특정한 뭐 패킹이나 트레이 타입으로 설치를 뭐 하고자 했을 때 서로 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예. 라이센서가 그 타입을 결정하는 컬럼이요. 예를 들면 뭐 에틸렌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크루드 컬럼을 이제 예로 들자면은. 크루드 컬럼은 뭐 이제 각 그 어떤 오일을 쓸 거냐에 따라 가지고 생산 양이 틀려지는데, 그 특정 크루드 오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요. 예를 들면 뭐 개솔린 몇 톤 뭐 이렇게 쭉 프로덕트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양을 달성하기 위한 컬럼 이제 그 사이즈가 나올 거고요. 아이디가 뭐 5m다 내지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 개수는 50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아이디하고 50단이라는 숫자만 줍니다. 그러면은 그 50단의 트레이를 설계할 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데이터가 라이센서에서 이제 필요한데, 그 데이터 가지고 그 트레이 회사에서 레이팅을 해보는 거죠. 50단 가지고 뭐 5m 내에서
트레이를 디자인해서 넣었을 때 과연 그 조건에서 운전이 되는지.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아, 그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지금 질문하신 게 되게 좀 이렇게 나중에 오후에 나와야 되는 질문인데 미리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서가 특정한 트레이 타입을 선정을 하는 컬럼이 있느냐. 뭐 그런 거, 그거 물어보신 거죠. 많이 있습니다. 라이센서가 그 트레이 타입을 꼭 집어가지고 이 트레이 타입을 사용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최종 제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 제품은 뭐 스펙 컨트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라이센서들이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그 타입을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컬럼 아이디가 너무 커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 15m짜리 컬럼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15m로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뭐 컨벤셔널 트레이가 아닌 뭐 하이퍼포먼스 트레이를 써서 뭐 아이디를 한 12m로 줄여라 하는 리코멘데이션이 나갈 수도 있죠. 그거는 기존 프로세스의 관행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프 하나 보이시죠?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150년간 그 오일,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의 트렌드 그래프입니다. 노란색 트렌드가 이제 현재 가치, 현재 화폐 가치로 나타낸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그냥 그 당시 화폐 절대 가격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2006년도에서 잘렸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피크가 하나 지금 더 추가되고 있죠. 트렌드에서.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다들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자,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일 프라이스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지나고 보면 왜 그런 커다란 피크가 쳐졌는지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옛날은 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얘기지만 아주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나고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이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도 커다란 피크 후에 지금 피크가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2014년 12월 17일 날 50불까지 떨어졌네요. 네, 선물 가격 추이입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이런 그래프 놓고 가격이 뭐 한 30불까지는 일단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죠. 올라갈 때는 뭐 천정부지같이 올라갈 것 같은 오일 가격이 지금 불과 5년 사이에 3분의 1 가격으로 폭락했습니다. 이게 과연 폭락인지 아니면 추세의 완성인지는 뭐 각자 알아서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런 지난 100년간의 이런 뭐 주가 추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물 가격의 추이라든가 이런 거 시간 날 때 보시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분야에 속해 있는지. 지금 뭐 다들 정유회사나 석유화학 회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그래프를 보고 있자면 아 그것은 하나의 추세다. 지나가는 추세 중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일 가격이 30불일 때 국내 정유회사들 돈 많이들 버셨잖아요. 오일 절대적인 오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추세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과연 뭐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